네,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폴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저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어요. 프로필에 나와 있는 거 같은 거 아닐까요? 예전에는 하루에 한 50번씩 검색했던 것 같은데 근 1, 2년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쟀을 때가 65, 4? 막 이랬던 것 같아요. 유튜브 보기, 소파에 그림자처럼 누워있기 인데 요즘에는 액티브한 것들을 취미로 만들어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골프도 배우고 있고요, 춤도 배우고 있고,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스스로한테 배우고 있는데, 뭐 근데 무대에서 할 거라고 기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. 관심 갖지 말아주세요. 왜냐면 여러분들의 안구 정화를 위하여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. 네. 시력이 감퇴할 수도 있어요.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근데 저는 인프 P인 것 같아요. 이런 스케줄 할 때는 굉장히 제2의 성향이 강한데 그 외에는 계획이 없습니다. 계획하는 것도 너무 귀찮고 즉흥적으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. 아니요, 인프제요. 다음번에 하면은 P고, 그리고 앞으로는 I에서 E로 좀 바뀌어 볼 생각입니다. 해리 폴킴스. 폴킴 성공했네. 저 이제 조만간 그 회사 재계약할 때거든요. 대표님 신경 좀 써주세요. 저는 비가 올 때 폴킴의 비를 듣습니다. 정말 시간별로 듣습니다. 한 시간에 한 번씩 차트에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. 아, 농담이고, 저는 비가 오면 오히려 막 김광석님이나 이문세 선배님 노래도 많이 듣고요. 그 막걸리와 막 파전을 먹으면서 들을 것 같은 그런 음악 있잖아요. 약간 7080 감성이 느껴지는 음악을 저는 좀 듣는 것 같아요. 여러 번 뒤집은 앨범입니다. 곡들도 굉장히 많이 변경됐고, 이미 녹음 끝나고 마스터까지 완성이 된 곡들도 다 빼버렸어요. 저 나름대로 이번 앨범은 좀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. 폴킴이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 저를 더 집어 넣으려고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. 거기에 너무 갇히고 싶지 않았고 좀 나아가는 어떤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있는 저의 모습들이 담겼다고 생각하고, 앨범의 주제가 스타인데 별이란 뜻이거든요. 별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모아서 만든 앨범입니다. 이 별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앨범이에요. 아직 한 번도 말은 안 했는데 또 스타라는 노래가 들어가요. 그 노래를 쓰게 된 계기가 저희 팬분들, 우리 포릴럽 그리고 제 공연에 와주셨던 분들을 생각하면서 쓴 노래거든요. 타이틀곡인 One More Time이라는, 네, One More Time baby, baby Yeah baby Yeah baby. 텅 트위스터. 아, 나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. 텅 트위스터. What is it? This one. This one. Let me go first. If I put it in my batter, it will make my batter butter. But a bit of batter butter will Betty butter some butter. But she said the butter's bitter. If I put it in my batter, it will make my batter bitter. But a bit of batter butter will make my batter better. Betty butter butter some butter. But she said the butter's bitter. If I put it in my batter, it will make my batter bitter. But a bit of batter butter will make my batter better. 오늘 잘하지 않아요? 오, 나 너무 잘하는데? 아, 소나기 런 우산. 도망 구에 비 온다. 난 여기 편지를 써. 제발 구. 젊은 나이긴 하지만이라니요? 저 굉장히 저 굉장히 젊습니다, 여러분. 이런데 막 제 나이로 나오면. 좋은 말을 할 때 잘하자.
진짜 한 번에 가자, 한 번에. 어? 어? 24살. 야, 너 진짜, 아, 너 왜 그래? 이게 무슨 어플이에요? 야, 너 괜찮다. 굳이 민초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열정적으로 진지하고 싶지도 않은 민초파? 남들이 안 먹으면 제가 먹으면 되잖아요. 같이 아이스크림을 시켰는데 여러 가지 맛들이 있는데 민초가 있어요. 근데 얘들이 안 먹는단 말이죠. 그럼 내가 다 먹으면 되잖아요.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? 근데 저도 민초에도 맛있는 민초가 있고 맛없는 민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민트초코 호빵, 피자. 아, 거짓말. 아, 최악. 진심 그런 거 팔아요? 이게 뭐예요? 아, 이건 맛있는 민초네. 팔아. 우와, 이거는 피자의 형상을 한 아이스크림 케이크잖아요. 울랄라. Say 민초. 그 콤입니다. 그렇게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들이 들어가 있진 않네요. 저는 막 저도 모르는 저의 비밀 같은 게, 출생의 비밀 이런 게 딱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,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너무 지금 신비주의처럼 저를 꽁꽁 싸매지 않았나라는 후회를 조금 하면서, 이번 마리클레르 잡지를 열어보시면 폴킴이 이랬어? 하는 부분들까지 나오기 때문에 폴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사서 보시죠. 저 앨범도 정말 곧 나옵니다.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, 좀 구차하게 이렇게 들어달라고 구걸하지 않겠습니다. 한 번만 들어주세요. 한 시간 한 번씩만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지금 5월달에 이명웅씨 나오고, 6월달에 BTS도 나오고, NCT도 나오고,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냥 그 중에 한 번만 그분들 거 들으시다가 폴킴 거 한번 살짝 껴서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